자, 1번 knowing. ing가 밑줄일 때는 동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줘야 되면서 knowing, ing의 특성, 동명사, 분사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지?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아는 거. if there 주어로 우선 잡아봅시다. 만약에 there is a fire. 화재가 있으면 자, 그래서 화재가 있으면 아는 거.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주어고 그것이 can save. 구해줄 수 있다. 당신의 생명을. 동명사 주어로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동명사는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 만약에 화재가 있을 때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2번으로 갑시다. leave가 나왔어. 그리고 end가 나왔으니까 문제는 뭐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 병렬 구조. 맞아. 해석해야 되겠지. If there is a fire in your house. 화재가 있을 때 어디에? 당신의 집에. You must. 당신은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To the floor. 바닥에. 그리고 leave the building immediately. 그리고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건물을 즉각 바로 떠나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leave는 뭐랑 같은 거야? stay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병렬 구조로 볼 수 있고. 자, 3번으로 가서 봅시다. Do not stop taking anything with you. 자, stop은 무슨 뜻이지? stop의 특성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stop ing도 있지만 뭐도 있어. stop to do도 있잖아. stop ing의 의미는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do는 to do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의미지. 그럼 여기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Do not stop. 멈추지 마십시오. Taking anything.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 어떤 것. 물건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건 챙겨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to가 되면 어떻게? To가 되면, to take가 되면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멈추지 마라. 뭐를? 도망가는 거. 물건 챙기지 말고 빨리 나가라.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문법적 포인트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stop에 대한 문법적 포인트를 적용해서 두 가지를 다 한 번씩 적용해 보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ing가 맞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stop 다음에 ing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stop to do 말고 또 뭐도 있어? try to do는? 그렇지. to do 하는 노력을 하다. 노력. ing는? 시도. 그치. 시도나 그냥 한번 해보다. 노력 없는 거야. 그런 것들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4번, 5번도 계속 확인해 봅시다. 자, 4번에 보니까 계신데 우선 뭐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에 make가 보이네. 그치? But, 그러나 running would actually make the fire get worse. 자, 달리는 것은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악화되게 한다. 사역동사잖아, 그지? make는 사역동사. 그래서 fire가 목적어, 불이 악화될 수 있잖아. 능동구조로 볼 수 있지. 그래서 동사의 원형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because the air could cause the fires to get bigger. 그 이유는 공기가 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 더 커지게 하는 거. 이것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퍼지게. 투생량. More quickly. 더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goes가 나왔네. 동사의 밑줄이니까 뭐 해야 돼? 주어하고 수일치. 자, 그리고 until은 뭐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가시고.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you should immediately stop. 당신은 곧바로 멈춰야 돼. what you'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멈춰야 돼. 굴러야 돼. around. 이리저리. 어디에? On the wet floor, 젖어있는 물기가 있고 젖어있는 바닥에 언제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 put out 하면 여기서 go out 이라는 표현은 꺼지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불이 꺼질 때까지. 단수니까 당연히 goes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250번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251번 가봅시다.